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119페이지 그지? 그 법률행위 대리 할 차례인데, 무슨 행위 대리? 법률행위 대리인데, 그죠? 그 여러분, 그 대리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여러분, 그 돌아가는 그 구조, 무슨 템, 시스템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여러분 프린트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죠? 만들었고, 요 안에 그 일단 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은 꼭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항상 여러분 그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민법은 시험을 무궁무진하게 낼수 있거든. 얼마든지 출제자에 따라서. 그래서 쉽게 내면 기본적인 걸 가지고 내고,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한없이 어렵게 낼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 왜냐면 민법은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 무슨 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뭐 감정평가사, 뭐 이렇게 해서 변리사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는 주로 민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여러분 필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그죠? 필기해야 되는 거는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리 한번 보는데, 책으로는 몇 페이지다? 119페이지, 그지? 자, 책으로는 119페이지인데, 그지? 대리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죠? 여러분, 그, 법률행위다 하면 계약이잖아, 그지? 계약은 원래 몇 사람이 해야 된다? 두 사람이, 그지?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은 항상 대등하다, 차등이 난다. 대등하잖아요, 그지? 근데 어느 한 사람을 뭐로 삼는다? 기준. 근데 우리는 그러면 기준을 삼을 때, 갑과 을이 이렇게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갑을 기준으로 삼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요 본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다, 그지? 본인과 누가 해야 되는 거다? 상대방.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근데 이제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누구를 선임한다? 대리인. 이게 이제. 그러면 요 본인 대신에 누가 상대방하고 하노? 대리인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리는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게 삼각형을 넣어서 생각해야지. 삼각형 없이 그냥 문장을 가지고 뭐 동그라미 치면서 이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시험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절대로 안 논다. 무조건 이제 국어 말을 바꾼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삼각형이 돼야 된다. 다시 본인과 누가 해야 된다? 상대방. 근데 본인 대신에 누가? 대리인.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과 누가 한다? 상대방.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다 한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고 다 있죠, 그지? 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런 본인과 상대방이어야 되는데, 본인 대신에 대리인, 대리인과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데,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고 나면은 법적 책임은 전부 다 누가 지냐 하면은 본인이 진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대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리에서 요 대리,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리는 보통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 우리가 시험에서는 판단 결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가? 대리인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무슨적인?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하는 거. 무슨적인?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데, 자, 그럼 좋다. 독자적인 판단 결정은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했다. 본인은 A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리인이 B라고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과는 뭐로 발생한다? B. 그지? 그거 하고, 자, 하고,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때 누가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한다. 자, 판단 결정은 누가 하지마?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게 대리 출발이다. 그래서 대리는 요두 개를 꼭 기억해야지. 요두개 모르고 이제 하면은 선생님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대리가 제일 어려워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요 시작할 때 들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거든. 근데 지금 좀 있다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사람이 뭐냐게 그 사람은 이제 어우 선생님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 미쳐버리거든. 응? 이거 자기가 안 들어놓고 무조건 선생님 그 사람 올 때마다 이거 다시 못 하잖아요. 제일 출발은 요거다. 판단 결정은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법률 효과는 누구? 본인. 자, 그럼 좋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걸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대리권이라고 그러고. 프린트 다 나와 있죠. 그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요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 효과. 이걸 대리의 3번 관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대리인에는 어떤 대리가 있냐면은 여러 개 있다. 요 대리는, 됐습니까? 대리는, 자, 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가 직접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해가지고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란다. 임의 대리인은 누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임의 대리인은 어떻게 해서 대리인되냐면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거 이걸 수권행위라는 말을 쓴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누구의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자, 본인이 해도 되지만, 본인이 조금 무슨 빵하다? 딜빵하다고. 본인이 무슨 빵? 딜빵. 능력이 부족하다고.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으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부족하다고. 그걸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본인의 능력을 무슨 충해 주기 위해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다 한다. 예? 그러면 법정 대리는 주로 본인의 능력이 어떻게 하다? 부족하다고. 자,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뭐 시켜주기 위해서?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러면 앞으로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치?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게 나와 있나?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네? 그래서 법정 상이다. 어디에 있는 상이다? 법률 규정에 있는 상이다. 그지? 자, 그러면 임의 대리는 당연히 본인이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요거는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더 확장시켜주는 거네. 그래서 사적 자체의 확장 제도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장? 확장. 그러면 법정 대리는 본인이 주로 뭐하다? 부족. 그걸 누가 보충? 대리인이. 그래서 요거는 사적 자체의 무슨 충? 보충하는 거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어쨌든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대리는 진짜 쉽다. 이런 식으로 머리 굴릴 게 없다. 근데 왜냐면은 그거를 강의를 안 듣고 시스템 안 듣고 책 줄치니까 힘든 거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다고. 그 다음에 또, 자, 요 대리는 그래서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능동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다? 수동 대리가 있다고, 그지?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인을 능동 대리라고 한다, 이게?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 능동, 그럼 아까 했죠? 요 대리인이 가서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지?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본인이 하는 거다 하는 걸 표시해야 되거든. 그럼 능동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서 하는 도리를 능동 대리 하잖아. 그럼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 하면은 누가? 대리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행위는 내가 하지만 법적 책임은 누가? 법 누가? 본인.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그런 게 이제 안 되면 개판대푼다. 자, 행위는 누가 하지 마?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표시한다? 그렇지. 그래서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누구를 표시한다?
본인.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 그래서 대리인이, 자, 대리인이 누구? 본인을 표시. 표시 이걸 현명이라는 말을 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이. 자, 그다음에 요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라 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상대방이 물건을 준다고 상대방이 물건을 받아 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노? 수동 대리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줄 때 야, 누가 내가 너한테 주지만 법적으로는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려고? 본인. 누가 본인을 표시? 상대방이. 그치. 그거.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어떻게 한다? 표시.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능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하고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구? 상대방. 되겠습니까? 요게 출발이다. 자, 아까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능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대리인. 수동은 누가? 상대방이. 그지? 이제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이런 프린터 보면 1페이지 왼쪽에, 그지? 본인이 현명, 자, 본인이 누구라는 게 표시되어야 된다, 그지? 자, 프린터 보고 있습니다. 책 나중에 보고, 그지? 제가 보라는 거 딱 봐야 됩니다. 막 선생이 프린터 보러 왔는데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자, 그 별표, 변은 무슨 주의? 현명주의, 원칙이지, 그지?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표시되면, 본인이 표시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지? 그럼 본인이 현명되지 않으면, 자, 그럼 본인이 표시되면은 누구한테 효과 기소한다? 빨리, 본인.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하면서 본인을 표시 안 했다고. 본인을 표시 안 했을 때 원칙 누가 행위로 보냐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적으로 생각합니까? 법적으로. 무슨 적으로? 법적으로. 그지? 그럼 대리에서 본인이 표시되면 본인에게 효과 기소하지만 본인이 표시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그지? 근데, 자, 원칙은 그렇다. 표시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근데 반드시 본인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명을 표시를 한다. 본인이 현명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그게 중요하다. 본인을 위한 것임이 무슨 백? 명백. 그거. 명백이라는 말 안 쓰고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지금 어디 보고 있노? 프린터 보고 있다. 어? 자, 명백. 무슨 백? 명백. 명백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이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이걸 알알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무슨 알? 알알. 누가 알알? 상대방이 알아. 저 사람이 아 대리인이구나 하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는 경우는 누구에게?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본인의 효과, 본인을 위한. 그래서 이제 시험은 민법은 국어거든. 그래서 현명되지 않았다. 항상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OX, X. 항상 반드시 하면 안 되고 무슨 칙? 원칙. 현명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슨 알? 알, 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하는 거.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지. 자, 본인을 현명하는 자인데 능동은 아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대리인. 수동은 무슨 방? 상대방.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대리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그래서 여러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라 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대리 능력. 그럼 대리인이 될 수, 자, 전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그러면 자, 보통 대리다 하면 임의 대리를 가리키거든. 그럼 임의 대리는 누가 선임합니까? 본인이 선임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띨빵한 사람 선임했다. 누가 불이익 받습니까? 본인. 그래서 굳이 법이 그 대리인이 되는 능력을 높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누가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높은 사람을 선임한다고. 그래서 요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은 의사 능력. 그러면 의사능력은 여러분 사람의 의사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는데 의사능력은 주로 한 초등학교 취향 만 한 7세 이상 되면 의사능력이 있는 거로 이렇게 판례가 하거든. 그래서 뭐 무슨 능력자도 제한능력자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 될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다? 의사 능력.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약간 어렵게 나오면은, 그러면 아까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15세 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의사 능력.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미성년자를 대리인 선임해갖고 상대방하고 대리행위 했다. 본인이 요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걸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뭐로서 빨리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행위했다. 본인은 요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제 요 무슨 건? 대리권. 무슨 건? 대리권. 그지? 무슨 건? 대리권. 요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이라 한다. 그지? 자, 첫째 성질. 자, 제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발생. 세 번째 소멸. 네 번째 범위. 다섯 번째 대리권 제한. 여섯 번째 뭐 대리권 남용. 응? 일곱 번째 뭐 어? 여섯 번째 대리권 범위. 빠졌네, 그지? 꼭 이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대리의 종류, 발생, 소멸, 범위, 뭐 제한, 대리권 남용, 여덟 번째 복대리. 자, 요렇게 설명하는데, 그 프린트 다 있죠? 그죠? 자, 여러분 대리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석자로 되어 있는 거, 몇 자로 되어 있는 거? 석자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권리다.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철회권, 뭐 이런 거. 석자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뭐다? 권리인데, 요 대리권은 권한이다. 무슨 한? 권한. 권리가 아니고, 무슨 한? 권한. 자격. 또는 지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무슨 한 권한 권리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의 종류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자, 임의 대리 하면 누가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해도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요 본인이 누구 대신에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내 대신 좀 해라 늑자. 수권 행위.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 임의 대리에서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지? 수권 행위인데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지? 그 다음에 또 능동 대리. 무슨 대리?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아까 대리인. 그지?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 수동 대리는 누가? 상대방이. 그렇지.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 요런 거 기억하고, 그지?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를 무슨 대리? 유권 대리. 그래서 본인에게 본인이 직접 책임지려면은 무슨 대리라야 대리니? 유권 대리라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 그대로 유효. 근데 본인이 수권행위 안 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자 그럼 좋다. 그 유권 대리는 유효. 누가 유효라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고 본인.
무권대리라는 말은 무효.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사자와의 차이점은, 자, 여러분, 그 사자가 있잖아, 사자. 그지? 무슨 자? 사자. 여러분, 요 대리하고 가끔씩 그 사자하고 시험 문제 내는데, 그죠? 무슨 자? 사자. 그죠? 세 번째. 사자와 대리. 네. 여러분, 사자라는 것은 뭐를 사자라고 하냐면은 심부름꾼.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한다, 이게. 무슨 꾼? 심부름꾼. 사신할 때, 요거. 한자로 쓰면 요거, 사자. 어흥, 라이온, 사자가 아니고. 무슨 꾼? 심부름꾼인데, 자, 여러분, 우리 그 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가서 누구하고 한다? 상대방한테 하잖아, 그지? 그럼 구조가 사자도 똑같다고. 누가?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 이거 김노인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누구한테 가서? 김노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누가 갖다 드리라 했다? 아버지, 누가 이름으로? 만약에 하면은 누가 이름으로? 아버지를 본의로 하자. 요 사자를, 요 아들을 사자라고 한다. 자, 사자도 누구의 이름으로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가 돼. 누가 하지만? 사자가 하지만. 그럼 대리와 사자는 구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잘 나온다. 근데 아까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전부 다 누가 하느냐면은 본인이 하고 사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본인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뭐 하거나 전달하거나 다시 뭐 하거나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이런 말 나오면은 무슨 자? 사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달? 전달 또는 뭐 하는 자? 완성하는 자. 꼭 기억한다. 근데 자 그럼 좋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대리와 사자 됐죠, 그죠? 그럼 차이점 가는데 네모 박스.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빨리. 대리인. 사자에는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 사자는 빨리.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이제 앞으로 자꾸만 여러분이 쓰는 용어 쓰면 안 되고 법에서 쓰는 거 해야 된다. 사자는 뭐 하거나 빨리.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그지? 그럼 자, 대리에서는 아까 본인은 뭐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대리에서는 아까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능력, 그지? 대리는 행위능력 요하지 않고. 근데 사자에서는 본인이 전부 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 본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사자는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걔도 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대리는, 대리에서는 아까 전부 다 누가 결정하노? 대리인. 그래서 전부 다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결정해서 하지만 사자에서는 전부 다 뭐 잘못이 있다 뭐 했다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사자는 간단하게 아까 제일 핵심 단어 뭐 하거나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권 발생? 대리권 발생. 자, 대리권 발생 가는데 아까 했잖아요. 능동 대리와 무슨 대리로 간다? 수동. 자, 능동은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아니, 수동은 누가?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하는데, 자, 임의 대리에서는 대리 종류.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자, 그거 잘 나온다. 4번부터 이제 시험 문제.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은 무슨 행위? 수권 행위인데, 그 수권 행위 성질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 행위 성질? 수권 행위 성질. 지금 프린트 보고 있습니다. 그지? 예. 무슨 행위 성질? 수권 행위 성질. 그거 1번.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이고, 두 번째 무슨 요식? 불요식 행위다 하는 거. 무슨 요식? 불요식.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중요하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고 불요식 행위인데
요 대리인을 선임할 때, 다시 뭐, 대리인을 선임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됐습니까?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다시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묵시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출연, 비출연 저번에 할 때 더하기 빼기가 동시에 나타나면 출연. 더하기만 있거나 빼기가 있거나 아무 게 없으면 무슨 출연? 비출연. 요거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로. 야, 내 대신 대리인으로 해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까 무슨 요식 빨리 2번. 분료식. 그래서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하냐 하면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출연? 비출연이고. 그럼 이 자체만 가지고, 권리 변동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대리인이 해야 권리 변동이 발생하잖아, 그지? 그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그냥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행위? 보조행위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보조행위. 자,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 줄치고, 그거 위임. 주로 뭐, 위임을 원인된 법률, 위임을 통해서 일인 대리 관계가 발생한다고. 그럼 만약에 위임하고 이런, 수권행위하고 별개인데, 그럼 위임 계약을 통해서 대리인이 되었다고. 근데 위임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다시 위임 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 취소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리인이 한 거는 그대로마다 유효. 그걸 원인된 법률 관계와는 무인행위다. 이렇게 한다. 그 다섯 개를 가지고 옛날에도 많이 나왔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다섯 개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다시 대리권의 발생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치? 에서 대리인된 자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인데, 자, 특유 동그라미 합니다. 무슨 유? 특유. 무슨 유? 특유. 그지? 자,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면, 어떻게 해서 대리인됐습니까? 수권행위에서 됐잖아요. 그만해! 하면 되지. 본인이. 그걸 뭐라노? 늑자. 수권행위 철회. 그지?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시키는 행위를 끝냈다. 본인이 시키는 행위를 뭐 했다? 끝냈다. 그걸 뭐 임무 종료라고 하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슨 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렇게 하면 임의 대리는 소멸하고 법정 대리는 뭐에서 대리인됐습니까? 법률 규정 하니까 무슨 규정 없애면 되노? 법률 규정 근거 삭제 폐지 박탈. 그래서 책 읽을 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쭉 읽으면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읽으면 미쳐버린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리는 읽을 때,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먼저 알고 읽어야지 그냥 쭉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럼 자, 다시 곧 4번 갑니다. 4번. 발생. 발생. 임의 대리 늑자.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자, 소멸. 특유. 임의 대리.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 시키는 거 끝낸 건 무슨 종료? 임무 종료. 그럼 법정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됐다? 법률규정. 법률규정 뭐 삭제 폐지 박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그럼 아까 금방 거기서 잘 앞으로 특유하면 무조건 늑자 찾는다. 수권행위. 다시 특유하면 무슨 행위? 수권행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핵심 단어 공통. 무슨 통? 공통. 공통. 이거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공통 소멸 사유인데,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시 뭐,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다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그지? 본인 뭐, 사망. 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지? 그럼 본인은 사망 외에 뭐,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뭐, 파산 이런 거 하면 공통 소멸 사유? 아니다. 본인, 그래서 머릿속에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지? 그럼 본인이든 대리인은 또 잘 내는 게 한정 후견 개시. 무슨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한정 후견 개시가 돼도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6번 갑니다. 무슨 권 범위? 대리권 범위. 자, 여러분 따라오다 보니까 어떤 너? 정신이 없고 제목 기억해야 된다.
그래 생각난다고 집에 가서 여러분 공부의 시인 보면은 공부 방법은 뭘 가지고 한다? 제목 자 1. 성질 권한 종류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뭐 이거 종류별 올려놓고 발생 발생에서 중요하다 늑자 임의 대리 수권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소멸 특유 임의 대리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에 끝 시킨 거 임무 종료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공통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자 6번 대리권 범위 여러분 깜짝 대리권 범위 자 기억합니다 자 본인이 자 대리권 범위는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에서 수권 행위에서 정해진 만큼 그지 무슨 행위에서 정해진 만큼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무조건 책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제목까지 공부하는 거다 그럼 책은 책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까 책 만드는 사람이 막 자기가 생각한 거거든 여러분 꼭 책대로 안 해도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을 끼워 맞추면 된다고 그럼 자 대리권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진 대로 네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임의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정해 그럼 시험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뭐 한 거?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지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임의 대리권에서 권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무슨 행위에서 수권 행위에서 시험은 2번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우리 11월달 12월달 한 사람은 알지만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다 그냥 사람만 선임하고 범위를 정해줬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자 보조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보조는 무슨 제약? 무제한 이용 계량의 관리행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럼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하려면 본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지? 그다음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는 말은 처분 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처분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도 보존 행위로 보고 그다음에 수권 행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118조가 아까 뭐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 행위를 하는데 뭐를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각 간단하게 하면 118조의 임의 대리권의 범위 하면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지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 뭐 별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여러분이 대리가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 배운 걸 가지고 풀면 된다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또 요런 준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무슨 법률 행위는? 준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데 예외 두 개.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여모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요즘 어체거 이렇게 했죠. 무슨 체거? 의체거. 관여모의 통지는 관통성. 은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여모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각종 승인. 그걸 무슨 통성? 관통성. 자, 의사의 통지는 어느 거?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그지? 그래서 무슨 최고? 의최고. 관여모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승인은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 불법행위, 가족행위는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중요하다 잘 나온다 시험 자 그 다음에 그 아무리 유리한 매매일지라도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유리한 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행위니까 처분 행위니까 그 다음에 현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됐습니까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보관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것들 거지. 그럼 논을 밭으로 계량하는 거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까지는 기본. 요까지는 기본이고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그거 뭐 7, 8, 9는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는 무슨 8, 9? 7, 8, 9. 7번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8번. 대리권 남용 9번 복대리 요거 시험 문제 대리에서 딱 금방까지 한 거는 기본 금방까지 한 거는 무슨 본 기본
금방까지 한 거는 시스템 알면 된다. 자,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지? 대리권 제한.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대리권 제한 들어가는데, 대리권 제한은, 자,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갑과, 갑이 본인이라고. 됐습니까? 갑과, 자, 갑이,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좀 팔아라 하는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뭐에 대한 거? 매도인이고, 요 매도인은 뭐다? 대리인이다. 팔아라고. 어? 어떻게 팔아라고? 그렇지. 비싸게 팔아라고. 어떻게 팔아라고? 비싸게. 비싸게 좀 팔아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뭐다?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사버린다고. 자기가 매도인을 뭐면서?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뭐가 된다? 매수인, 당사자가 된다고. 그러면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낮게 정하지. 그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계약이다.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본인, 자기가 무슨 방? 매수인을 뭐라노? 상대방.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상대방이 되는 거. 자기가 뭐면서? 빨리? 대리인이면서 상대방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자기계약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는 불리하노? 본인에게 불리하지. 그래서 못하게 한다. 원칙.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과 병이 있는데 누가? 을이.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원래 갑과 병이 해야 되는데 요 을이 갑도 대리하고 병도 대리하고 이걸 무슨 대리라노? 쌍방대리. 쌍방대리 하면 어느 한쪽이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그래서 금지한다고. 그거를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안 하고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노?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거, 네 개, 잘 냅니다. 여러분, 대리는, 자, 여러분, 자, 공이 돌고, 대리는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무슨 자치를 위해서? 사적 자치를 위해서 있는 거,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서 굳이 꼭, 법대로 안 해도 된다. 나는 내가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나는 그래 할래 하면은 굳이 법이 막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허용 동그라미 하고 무슨요? 허용 하는데 몇 개? 네 개. 1번 첫 번째 그게 이해관계가 뭐 상반되지 않거나 자 요런 경우입니다. 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아들 인지에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상대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을 증여합니다. 아들 이름으로 세금 때문에 증여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요 아들이 누구? 본인. 아버지가 무슨 방? 상대방인데 증여한다고. 아버지가 무슨 자고? 증여자. 아들이 무슨 자? 수증자인데 아들이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 아들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방이면서 상대방이면서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또 수정한다고. 아버지가 뭐면서 정여자면서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대신 받는다고. 이걸 무슨 계약이고? 자기 계약이지.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시.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미리 본인이 뭐 하거나 동의 승낙한 경우. 다시 미리 본인이 뭐 한 경우 동의 승낙한 경우. 그 다음에 등기행위. 여러분 등기는 공동신청. 무슨 신청? 공동신청인데 원래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팔았다? 을에게 팔았다?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함께 등기소에 가서 하는 원칙이거든.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가지고 잔금 지불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나 챙길 것 다 챙겨 가기 싫으니까 서류 줄 테니까 가서 내 대신 좀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매수인이면서 또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한다.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그럼 자기 혼자가 서류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안 된다 하기 싫다 하면 누구한테 맡기노? 법무사한테 맡기죠. 따로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한 사람.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채무이행. 무슨 이행? 채무이행. 자, 여러분. 우리 그 민법은, 민법은 여러분 채권자를 보호합니까? 채무자를 보호합니까? 채권자를 보호하지. 채무자 보호 없다.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나노? 갚으면 끝난다. 채무자 갚으면 끝난다.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 법 공부한다 그러면 채무자 뭐 채무자 보호 없다. 채무자 갚으면 채무자는 당연히 법률상 자기가 약속했으면 해야 된다, 내야 된다. 뭐 악덕이 일어나 아들 있지만 뭐 해놓고 이자를 뭐 200% 300% 그런 건 나쁜 놈이지만 기본 정상적인 건 돈 빌렸다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그지? 그래서 민법 전부 다 누구를 보호하냐 하면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를 보호한단 말이지. 그지? 자 근데 거기서 그지?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아니 요 대리인이 있는데 지금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 대신에 자 근데 요 대리인이 본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단 말이에요. 1억. 1억 받을 돈이 있다고. 본인은 채무자고. 근데 본인의 돈을 지금 3억 가지고 있다고. 근데 대리인이 본인한테 얼마 받을 게 있다? 1억. 받을 게 있다고. 근데 무승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당연히 요 3억에서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자면서 채권자면서 누구 본인의 대리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요 3억에서 얼마? 1억.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는 자기 계약이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여러분 채무는 몇 퍼센트 갚아야 된다? 100%. 여러분 나 12월달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몇 퍼센트? 100%. 그래서 채무이행은 당연히 자 채권자가 본인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고 그럼 자기가 채권자면서 누구?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돈을 지금 3억 가지고 있는 데서 당연히 1억 자기 것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규칙. 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데 예외 허용하는 건 몇 개? 4개. 4개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거나 본인이 동의했거나 등기행위 그 다음 무슨 이행? 채무이행은 허용한다. 그러나 자 예외 채무이행 중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는 건 몇 개? 6개. 그거는 조금 나오면 이건 어려울 때 나오는 거다. 6개 다 안 나오고 요 6개 중에 나온다. 이건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일 수 있다? 여러분 아까 했죠. 저 3억에서 요 자기가 본인한테 받을 돈 얼마? 1억. 무조건 깔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승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자기가 깔 수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승기가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아무리 받을 돈 1억 채권이 있다더라도 1억을 자기가 본인 3억 돈에서 깔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미도래 채무 요걸 기한미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자기 계약할 수 없고 무승기가 도래한 꼭 잘 나온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자기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이행. 그 다음 무슨 변제? 대물변제, 선택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경계.
이런 거는 저는 전부 다 이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 무슨 툼의 여지가 있는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거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다 동그라미? 금지. 무슨 지? 금지. 그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가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꼭 대리는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이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그럼 요 대리인이 요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요 상대방하고 할 때는 한꺼번에 무슨 창? 왕창. 무슨 창? 왕창. 하는데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자? 각자 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런 말 나오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결과만 이야기하면 된다. 무슨 자? 각자. 근데 대리행위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있거나 대리행위라는 단어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무슨 게? 공동이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결과 무슨 자? 각자. 됐습니까? 행위할 때는 자 행위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무슨 동? 공동이고 그런 행위라는 말을 없으면 결과 효과 무슨 자? 각자 책임진다. 그래서 특하면 이제 막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막 여러분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로 하세요? 각자. 근데 문장 안에 넣자 무슨 행위? 대리 행위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동? 공동. 하고 결과 효과는 무슨 자? 각자.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아무런 말이 없어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끝났다. 무슨 자? 각자. 그제? 지금 됐습니까? 그러나 무슨 건은? 친권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건? 친권은 무슨 동? 공동. 행위도 공동. 효과도 무슨 동? 공동.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방가로 3번 짱 중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대리권 제한이라는 것은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를 가리킨다? 쌍방대리를 가리키잖아. 그지?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근데 만약에 본인의 동의 없이 했다 말이지. 본인은 뭐 없이? 동의 없이 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효다? 무권 대리 무효다. 여러분 자 무권 대리는 여러분 아까 했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본인의 수권 행위 없이 했다. 이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라냐. 자, 근데 여러분 본인 대리에서 여러분 잠깐 공부를 해 보면 대리에서 본인 책임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본인이 있다 뭐진다. 책임진다. 아예 전혀 없다. 근데 누가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이면 대리인하고 하면서 상대방이 했다. 본인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진다. 그래서 여러분 유권 대리는 아까 유효. 누가 책임진다? 본인. 무권 대리는 무효. 됐습니까?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무권 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끝까지 무효고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권 대리 무효는 나중에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가만히 있거나 책임지려면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리지널 무효하고 무권 대리도 하면 무효라고 하는데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권 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고 기억한다. 그지? 근데 그럼 이런 다시 대리권 제한은 뭐가 될 수 있다? 원칙은 무효지만 본인의 뭐가 있으면 주인 동의를 받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그걸 무권 대리 무효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8번 갑니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여러분 아까 몇 번까지는 6번까지는 기본. 6번까지는 기본이고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까 몇 번부터 나온다. 빨리 7, 8, 9. 그지? 그거 항상 꼭 기억한다. 6번까지는 시스템. 시험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7, 8, 9, 그지? 자, 이제 뭐 간다?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대리권 남용 가는데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여러분 그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민법 규정 없고 뭐고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뭐 민법 몇 조? 제107조 비진이.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예외. 이론 적용. 그럼 그냥 비진이 의사 이론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예외 적용. 그럼 일단은 뭐하다? 유효.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랄 알았거나 알 수 있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끝. 그래서 아까 107조 그 비진이 나오면 항상 무슨 끝남용? 대리권. 그럼 대리권 남용은 뭐를 대리권 남용이라 하냐면은 이런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자 본인의 집을 처분해라고 대리권 아니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방 뭐랬노?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였다. 무슨 출? 무슨 출? 무슨 출? 무슨 출? 어 대출에 관한 대리권 수였다고 담보로 제공하고 근데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팔아버렸다 하면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126조 표현대리로 간다고.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무슨 출 받아오라고? 대출. 어떻게 했다? 빨리 은행에 갔다. 뭐 갔다? 은행에 갔다. 담보로 제공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누구한테 주지 않고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것? 꿀꺽. 그렇지. 그걸 대리권 남용이란다. 그래서 원래는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나? 빨리. 본인. 근데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이거 대리권 남용. 판단 결정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본인. 근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익 또는 배임, 횡령. 그 딱 세 개 단어 기억한다. 시험을 위해서 우린 공부하잖아요. 자, 그럼 대리권 남용 나오면 머릿속에 뭐? 대리인 자기 이익, 배임, 횡령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끝남용? 대리권. 자, 그럼 자, 요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본인. 근데 누구 이익? 대리인 자기 이익, 배임, 횡령 이런 말 넣으면은 일단은 누가 책임지고? 본인 책임지고. 근데 요 대리인 자기 이익, 배임, 횡령 하는 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끝.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107조. 즉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다. 그대로 본인 뭐지고 책임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상대방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면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뭐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으면 상대방 본인이 뭐를 입증해야 된다? 알. 그거 잘 나온다. 본인이 뭐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뭐를 입증해야 된다? 알. 알은 법률용어로 악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하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대리인 자식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배임, 횡령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끝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본인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 이걸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몇 개 단어가 들어있다. 그냥 문장으로 나왔을 때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 그런 딱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일단은 무슨 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나오면 몇 조? 107조. 그렇지.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무슨 대리? 복대리. 그죠? 복대리도 간단합니다. 책 읽으면 어렵다. 책 읽으면 어렵고. 왜냐면 왜 프린트로 했냐면 책 읽으면 문장도 많고 어렵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책 읽어봐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읽어봐야 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리? 복 대리. 복 대리는 중복복. 무슨 복? 중복복. 그치? 근데, 자, 복 대리는 요거 간단, 복 대리도 쉽다. 안 어렵다. 뭐, 어려운 거 없다, 지금.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거 없지. 아까 시험 문제 요 세 개에서 나온 데 있잖아요. 아까. 나머지는, 아까 나머지는 임의 대리 하면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그거.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모르겠다. 무슨 자? 각자. 친권은 무슨 동? 공동. 그거 하면 되는 게. 대리권 범위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제목 기억한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대리권 범위 정해져 있으면 뭐 된 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성질이 변하지 않는 관리행위 간단합니다. 제목 발생 대리권 발생 늑자 임의 대리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특유 소멸 임의 대리 수권 행위 철회 그만해 법정 대리 법률 규정 없애면 되지. 공통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자꾸만 이거 달달달달 하잖아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대리 세 개 내지 네 개 나오거든. 의사표시 세 개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저번 주에 하는 의사표시하고 대리 볼건 지고 있으면 총칙 무효 취소 그냥 한번 늘 그냥 듣고 공부할 때는 총칙 공부할 때는 뭐 공부한다. 103, 104 의사표시 대리 딱 공부해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 자기가 할 때는. 구석에 있는 거 할 필요 없고 선생 시켜주는 데 해라고 선생이 합격시키는 기술자라고 근데 여러분은 선생이 시키는 거 안 하고 막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말 잘 하잖아요 그런 아저씨 아줌마 말 듣고 있대 이게 미치는 거지 그냥 막 해갖고 막 수강생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다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럼 떨어진 노하우 그대로 배우는 거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말 안 듣거든. 무슨 대리? 복 대리. 잠깐 쉬었다.